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엔 부동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최효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주말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한 시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격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격의 하락폭이 줄면서 반등 가능성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부동산원은 이에 대해서 실수요층의 매수세가 늘면서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한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도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2-3772-02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역시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또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물건들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김정현 이사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물건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는 상가 1층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요. 파주 운정 신도시 운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GTX와 관련된 호재도 있습니다. 예상 실 투자금이 사실상 가장 중요할 텐데 대출을 활용했을 시에는 약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 여건부터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입지 여건 어떨지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매물은 그 파주시 운정 신도시 지구에 이제 위치한 상가, 1층 상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문제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 문의는 많으신데 사실 저희도 물건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5월이죠. 5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된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금리는 일단은 좀 인상은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임차 맞추고 서서히 진입해 볼 수 있는 투자 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파주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이 되고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GTX A노선의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3기 신도시에서 지금 앞에 2기 신도시도 어느 정도까지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나름대로 자리를 많이 좀 잡았습니다. 상권들이 현재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곳이 일단 이제 운정역 부근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야당역 같은 경우에 이제 상권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GTX A노선 안쪽으로 좀 더 굉장히 좀 광역적인 그런 교통노선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상권이 많이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금 입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파주 쪽으로 이제 경의중앙선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GTX A노선까지 수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주에 지금 GTX 노선의 이런 이슈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지도는 일단 GTX 노선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A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노선 중에서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빨리 또 공사가 또 착공이 됐고요. 착공이 빨리 된 만큼 또 준공이 빠른 그런 노선이기도 합니다. 노선 중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떤 그 골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파주 쪽에 사실은 파주 쪽 인근에 조금 더 가까운 수도권보다도 굉장히 좀 교통적인 입지는 그쪽보다도 웬만한 지역보다 굉장히 좀 더 좋아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주택가도 그렇고요, 상가도 그렇고요, 항상 껴있는 곳이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파주 LCC 산업단지가 굉장히 또 크게 자리 잡고 또 있고요. 또 주변에 외부 관광객들이 요즘에 많이 좀 유입되고 있죠.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저도 여러 번 좀 가봤는데요. 관광객도 외부 그 유입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위치를 해 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곳에는 요즘 신도시 쪽으로 많은 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좀 밀집을 해 있고요. 인구가 좀 모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그 아파트 배후 수요를 그대로 좀 품을 수 있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역세권 상가보다는 좀 주택가 쪽에 그 배후 수요를 품은 그런 상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저희가 좀 다녀와서 특별히 추천 매물로 오늘 현장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들어보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위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익성도 궁금하고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을지 그리고 상권 분석까지 해볼 텐데 이 부분도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오늘 상권은요, GTS A 노선에 바로 뭐 붙어 있는 그런 역세권 상가는 아니고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품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의 그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는요, 일단 그 GTX 지금 A 노선 주변으로도 임장을 한번 와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앞으로 좀 상권을 좀 잡으려면은 역세권 상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지연되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낙찰가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분양가도 좀 올라갈 테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 배후 수요를 먼저 1차적으로 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분양가가 높다 보면은 사실 분양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도 매매가가 좀 높게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그러한 부담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임차인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호가는 올라와 있어도 임차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임대 수익을 내주지 못해서 바로 이제 그 상권이 빠르게 좀 회전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좀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좌측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좌측에 이제 가운데 저희 운정 3지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은 그 핑크색의 그 그림이 현재 그 상가를 이제 품고 있는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전부 다고요. 오늘 매물지가 현재 그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변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좀 분포가 돼 있는 걸로 보이시고요. 이곳은 지금 현재 입주 중이거나 아니면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그리고 앞으로 입주가 또 기다려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지금 한 2, 3개월이면은 충분히 매장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또 한 50% 정도는 추후에 입주가 되면서 좀 더 상권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 이제 상업 용지가 주변 용지에 비해서 뭐 약 1%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뭐 산이나 근린공원, 많은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 미개발지 그런 곳까지 다 품어서 그것까지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핑크색의 육안으로 보이시더라도 핑크색에 있는 그 상가 모양들, 그 잡혀 있는 그 대지들이, 토지들이 이것이 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 면에서 너무 공급 과다가 되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분양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좀 그림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이곳은 이제 앞으로 입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데요. 앞으로는 15,000여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5,000여 세대라는 것은 집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안에서 젊은 부부들 그리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함께 양육을 하기 때문에 약 5만여 명의 이런 유동 인구가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15,000여 세대가 앞으로 입주 중이거나 뭐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 안에서의
이제 중요하게 좀 보실 점은 어떤 이 항아리 상권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항아리 상권이라는 것은 거의 아파트 내부적으로서 이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특히 이런 항아리 상권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훨씬 수익률이 역세권 상가보다는 좀 더 높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항아리 상권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단 상가 접근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배후 수요, 흐르는 수요보다는 이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이 상가가 있어야 되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동성거리가 아파트 그런 주택가와도 굉장히 좀 짧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산책로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걸어 나와서 산책을 통해서 산책로를 걷다가 우리 상가를 만나게 되는 이런 곳에 입지를 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시면 눈으로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 그 호재를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잠깐 그 일자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좀 중요한 이유는요. 현재 지금 이 파주에는 이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주대병원이죠. 아주대병원이 현재 MOU를 체결을 마쳤고요. 이곳 부지에 약 3천억 정도를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대단위의 의료 특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변이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고 주변의 지역 가치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서 그 어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이 주변에서 출퇴근을 하려는 당연히 이런 일자리 수요 때문에 출퇴근을 당연히 주택가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주택가에 인구가 밀집되면서 이 상가를 찾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 내에 요즘에 이제 단지 내 상가를 또 두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있다면은 굉장히 좀 소규모로 예전에 지어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두지 않고 지금 오늘 이런 상가처럼 주변에 바로 좀 걸어 나와서 바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이렇게 상가와 주택가를 분리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또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면서 단지 내에서 그 어떤 거기서 상가의 유효 수요를 전혀 뺏길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객 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만을 갖춘 그런 상권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도 역시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상가가 이제 옆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이면도로에 있느냐, 앞쪽에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한번 좀 고려를 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운정 신도시가 이제 이쪽으로 인구가 집중하고요. 젊은 그 직장인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이유는 GTS-A 노선 공사가 굉장히 좀 크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를 알린 계기도 GTS-A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교통 호재만큼 뭐 강력한 호재는 또 없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투자 가치는 바로 이제 주택가나 뭐 수익형 상품이나 이런 상가나 모든 것들을 아우렀을 때 사실 이제 교통적인 것은 그 가치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세권을 좀 따지는 부분이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상가와 주택가 배후지 수요 상가의 이런 고객을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된 GTX 노선 중에서도 A 노선이 가장 빠르고요. 현장 한번 임장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 그런 장면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울의 관문이죠.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의 한 20분대 안으로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역에 이제 업무 시설이 있고요. 역시 삼성역도 역시 오피스 인구와 업무 시설이 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어떤 관광지보다는 직장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TX 현재 노선 중에서도 가장 골드 라인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그 교통 호재를 한번 보신다면요. 3호선 연장 소식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타단성 그 분석을 통해서, 바로 이제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운정과 이 파주의 그 인구 밀집도나 현재 유입되는 인구를 살펴보면요. 결국은 뭐 추진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주로의 이 연장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산의 강남 뭐 킨텍스나 아니면은 뭐 인근의 야당역 등의 상권이 바로 이제 현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GTX A 노선 들어오면서 뭐 상권의 그 흐름과 그 판도가 완전히 GTX A 노선 운정력 쪽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들을 듣고 왔는데 뭐 운정력을 품고 있고 항아리 상권인데다가 GTX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건물만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끊이지 않고 좀 빠르게 와봤는데 제가 오늘 좀 목산대가 조금 네. 안 좋아서 시청자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제 목소리보다는 좀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가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이곳에 지어지는 상가가 지금 여기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옆에도 있고요. 뭐 앞에도 있고 뭐 뒤에도 있습니다. 상가는 역시 이제 뭐 입지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모든 뭐 토지에 상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당연히 이제 그 임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상가를 고를 때 상가의 뭐 외관이나 안에 그 내부 시설, 동선, 그리고 어떤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상가가 뭐 A 지역과 옆에 뭐 B 이 정도 필지필지마다 사실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입지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개발 호재 각기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건물과 건물을 어떻게 비교를 해서 내가 상가를 좀 더 경쟁적인 면에서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제 상가를 구하느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인데요. 오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모두 상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와 2차 규모로 23년 5월이죠. 지금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공사 현장을 마무리 현장 가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현장 또 지켜보고 또 왔는데요. 일단은 임장 나오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지금 착공 단계에서 도면만 보고 그냥 뭐 설명만 드리시고 유선상으로 상담받고 뭐 계약을 하시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그 선 임대를 마치고 후분양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전성이 좀 확보된 그런 현장입니다. 7층까지 모두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전망 엘리베이터 설계를 해놨는데 전망 엘리베이터도 어제 저희가 끝까지 7층까지 다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가장 선호도 높은 1층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상가의 꽃은 일단 1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분양이 많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평 정도의 만약에 상가 내부의 규모다면은 앞쪽으로 전면부에 15평 정도의 개별 테라스 전용 공간을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은 반응이 좋은 그런 현장의 그런 1층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겠고요. 지금 저희가 어제 이제 공사가 현재 좀 살짝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실사 사진은 이제 준비를 못 해왔는데 요 다음 방송 때 실사 사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 사진이고요. 실제 아래 하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사 쪽에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이런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제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보다는 훨씬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분쟁까지 막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모두 다 나누어서 어떤 그 임차인들의 그런 소음도 없앤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5평 실내 면적이라 한다면은 사실 안쪽에서는 약 한 30평 정도의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분양가를 뭐 최소한 뭐 한 40% 정도는 내가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다. 뭐 이렇게 조금 뭐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임차가 확정이 된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편의점 독점 자리가 현재 저희 방송에서 오늘 처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 프랜차이저 음식점들이 일부 입점을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뭐 핸드폰, 휴대폰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임대를 먼저 맞춰놨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격 상담 그리고 업종 상담 한번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금 2층 이상 호실들은요, 사실 1층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역세권 상가에서는 사실 1층 이외에 2층부터는 굉장히 그 경쟁력이 굉장히 그 안에 좀 살아나기 힘든 그런 구조를, 수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택가의 배우 수요, 특히 이런 15,000 세대 이상의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곳은 사실 학원가나 뭐 의원이나 사실 이런 자리들은 거의 뭐 임차 선호도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임차를 저희가 계약 중에 있는 호실들도 있고 임차가 맞춰진 또 호실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원이나 학원이나 일단 입점을 하면은요, 폐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임대로 공실 없이 꾸준히 안정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상부축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그 지금 제가 어제도 그 계약 진행하는 거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상부층 7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호실이 이제 시푸드점, 음식점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고요.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따라다닌다면 돈 번다는 이런 얘기를 좀 저희끼리도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입지 선정이 까다롭죠. 층 선정도 까다롭고요. 그리고 상가의 전체의 이런 이미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두루두루 우리가 2층에는 어떤 점포, 3층, 4층, 5층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살펴보시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좋고 안정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지, 뭐 서로 각자 이제 그런 수혜를 각 호실마다 좀 누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 호실이 저희가 이미지 사진으로 현재 저렇게 임차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 점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운정역의 배후지에서 핵심 이런 항아리 상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실 없이 모두 다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말씀드릴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지금 2층에서 7층까지도 일단 일부 1층뿐만 아니라 일부 라인 세대에 모두 그 테라스를 개별 세대 테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니은자 방식으로 테라스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1층에서 테라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바로 상부층에서 또 내 개별 전용 테라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한번 좀 상담을 받으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곳에 좀 특화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망 엘리베이터 특화 설계 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서도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망 엘리베이터를 쓰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모두 임대인이나 임차인들한테는 수익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게 조금 건설이 되었고 임차가 확정됐다는 점, 안정적이다라는 특징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인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15,000여 세대를 품은 약 5만여 명이 앞으로 이용할 그런 상가라는 점입니다. 항아리 상권이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타현장 대비 굉장히 높은 전용률을 가지고 있죠. 내가 15평을 쓴다면 30평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런 호실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아주 최고의 물건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이런 개발 호재들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들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특히 기대되는 이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가 투자 시에 약간 좀 비교해 볼 뿐 잠깐 좀 짧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저희가 세 개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수익성 당연히 좋아야죠. 상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면 이 수익성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잘 끌고 왔고 이 안에서 수익을 이루어서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황금색이 바로도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나중에 또 매매를 하실 때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이러한 세 가지 점 모두 갖춘 현장이라는 점, 현장에 나와서 임장 한번 해보시고 주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한번 좀 궁금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가격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특화 설계를 해놓은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곳과 차별화된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 면에서는 분양 가격 나오셔서 비교해 드릴 텐데 분양 가격 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옆에 현장들과. 하지만 건물은 굉장히 월등히 좀 잘 지어졌습니다. 가격 부분 좀 올려주실까요? 가격은 현재 그 1층 상가 기준으로 저희가 임차가 확정이 된 이런 가격으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임차 확정된 가격이 부가세 별도로 일단 금액 꼽아봤습니다. 3억 8천만 원부터 그리고 8억 2,200만 원까지 임차가 확정된 매물 이 안에서 고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5천만 원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세가 180만 원에서 약 한 33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모두 다 이 안에서 330만 원을 맞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역시 확정된 내가 월세 금액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되는데 굉장히 좀 최소한 실투자금 좀 들어가죠. 다른 현장 같은 경우 상가 그 대출금이 거의 한 60%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물건의 가치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까지 저희가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최소한 금액으로 상가 투자할 수 있는 알짜 현장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좋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황금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02-3772번에 02-3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샵에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함께 참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는 김형준 팀장님이 준비한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번 물건은 불광역 도보 1분에 위치한 이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실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에서 16평이고요. 층수의 경우에는 12층부터 15층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된 이 물건이고 예상 실 투자금은 전세 시에는 약 3천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약 1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입지 여건 어떤지 빠르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두 가지 물건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금리나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 두 개를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입니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소형 투룸 아파트인데요. 이미 임차가 확정된 매물입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 도보 1분의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물지에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연신내역의 GTX-A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에 입지를 갖게 되는 매물입니다. 상암 업무지구와 종로 도심지구가 10분대 연결이 가능하고요.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GTX-A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강남 업무지구까지도 20분대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일자리가 밀집해 있는 주요 거점이 모두 연결되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교통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화면 넘겨서 보시면요. 이곳 매물지 일대는 서부권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서울 10대 상권에 포함될 정도로 이 유동인구가 많은 가장 큰 상권입니다. 조금만 나가시면 삼성지구의 이케아와 스타필드 이용하시기도 편리하겠고요. 로데오 거리도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요. 그만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서울 지역 내에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매물지 일대의 이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곳 은평구 일대의 발전은 불광역과 연신내역을 함께 끼고 있는 이곳 불광동이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만 봐도
투자 가치는 충분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물지 인근에 GTX-A 노선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개통이 완료가 되면 서울역까지 한 정거장, 삼성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교통호재 하나 더 보실게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호재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은평 뉴타운과 독발역 신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은평구에서도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이곳 매물지 일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이곳 은평구를 신전략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 화면 넘겨서 보시면요. 이 서울시는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전체 사업지 가운데 3분의 1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상권과 주거 지역까지 폭넓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물지 일대 재개발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불광동 일대는 주변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이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물지 인근에서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총 1만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의 대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은평구 일대의 미래가치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내년 착공하는 서부 경전철 호재도 있는데요. 노선도를 살펴보면 명지를 거쳐서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역 그리고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까지 연결이 되면서 직주 근접뿐 아니라 학주 근접의 장점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 호재뿐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곳 은평구 일대 또한 1, 2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형 주거상품 소유층 역시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것들 있을지 하나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투룸 아파트입니다. 상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이 완료된 현장입니다. 이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막힘없는 전망과 채광이 잘 들어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평수 약 14평에서 16평의 넓은 투룸 아파트라서 요즘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내는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심한 부분까지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기계식 주차와 자주식 주차를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현장의 경우에 이 100%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 걱정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희소성 있는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시에도 황금성이 뛰어난 매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볼 때 어떠한 포인트를 잘 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불광역 도보 1분 거리에 더블 초역대권에 서부권 최대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투룸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연신내역에 GTX-A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까지 갖게 되는 곳이고요. 신분당선 개발 수혜까지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내에서 지하철 도보 1분의 투룸 아파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개발 수혜 지역으로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전략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또한 크게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노후 건물이 밀집된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이 대규모 개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추천 포인트로 함께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격을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3억 4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 시에 실수 자금은 약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월세로 임차가 완료된 매물인데요. 향후에도 월세로 임대할 경우에는 월 90에서 130만 원 정도 안정된 수익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리플 초 역세권의 입지에 각종 대형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전월세 구분 없이 빠르게 임차가 맞춰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데일리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02377-2번에 02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의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김영준 팀장님이 준비한 두 번째 물건도 함께 만나볼 텐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개요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이 물건은요,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이 물건입니다. 위치의 경우에는 두 개의 노선을 좀 품고 있는데 신설동역 그리고 동묘 앞 역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의 경우에는 실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평입니다. 규모의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이고 전체 세대는 165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된, 준공이 완료가 된 물건이고요. 예상 실 투자금의 경우에는 전세를 할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약 8천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 물건 입지 여건부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물 두 번째입니다. 이번 매물은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1.5룸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입지부터 살펴보면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에서 도보 1분에 초역세권 입지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 6호선 동묘암역도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의 주요 지역들이 모두 연결되는 총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여건 매우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통시장 등 쇼핑문화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화면 보실게요. 매물지 인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을 밀집해 있는데요. 의류 도소매 중심지답게 굉장히 많은 직장인 소유와 유동인구가 몰리는 주요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관공시설과 오피스 밀집 지역으로요. 공실 우려 없이 임대 사업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서울의 대표적 명소를 지금 거리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음 화면에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청계천 거리 매물지에서 도보로 바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친화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전체적으로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 있을지 궁금한데 개발 호재 이야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매물지가 붙어있는 이 사대문안 도심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대문안을 고층화하는 동시에 이 녹지 공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도심 사대문안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맞물려서 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살펴볼 텐데요. 이 세운상가 일대는 현재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지금 이 건물이 상당히 노화되면서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함께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주변의 지역적인 가치 상당히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의료원 부지와 미공병단 부지 복합개발의 경우에는 대상지 내에 관련 기관들이 2025년에 이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이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고용 창출로 인한 추가적인 배후 수요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 패션 혁신허브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동대문 패션특구의 상주 인구만 해도 15만 명이에요. 3만 5천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함께 마무리가 되면 이곳 매물지 일대는 앞으로 패션과 도심 관광, 문화 등으로 더욱더 특화가 되면서 유동인구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1.5룸에 대한 수요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 수요 유지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뭐 특징들도 함께 좀 만나볼 텐데요. 어떤 특징들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이 건물은 지하 2층에서 18층까지 지어지는 165세대의 대규모 현장입니다.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사업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부를 보실게요. 이번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은 1.5룸의 더블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더블 복층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층을 좌우로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내부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공간을 나눈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동선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화면 두 개를 이어서 보실 텐데요. 이 소형 주거용 주택들의 애로점이 바로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풀옵션을 포함해서 빈틈없이 수납 공간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별화된 장점들로 인해서 임차 수요 물론이고요. 황금성 부분에서도 수월하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이 물건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대문 상권의 중심 지역이죠.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에서 도보 1분의 초역세권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 6호선 동묘암역도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매물지 일대는 서울대병원과 주요 관공서가 몰려있는 업무단지 밀집 지역에다가 인근 상권 고소득층에 풍부한 임차 소유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실 우려 덜어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매물지 일대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신축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그만큼 높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할 텐데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매매가 2억 4,9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이고요. 전세 시에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실투 자금 약 2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 물건 또한 월세가 이미 임차가 완료된 매물인데요. 월세의 경우에는 대출 활용 시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지 일대는 계속해서 월세 시장도 계속 상당히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줄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나본 물건들 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함께 상담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의 경우에는 02-3772번에 02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이데일리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물건까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물건인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면목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위치는 면목역에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실평수 기준으로 약 14평입니다. 층수의 경우에는 지상 2층부터 6층이고 준공이 이미 완료된 물건이고요. 투자금은 전세 시에는 약 1억 2,500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입지 여건부터 관련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인구를 많이 아시는데 사실 이제 중랑구 임장은 많은 분들이 좀 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랑구 면목동 매물을 오늘 투룸을 준비한 이유는 이곳이 현재 그 가장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물건을 지난주에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신축 투룸의 매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약 35개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입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변모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그동안은 뭐 몇 년이란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동안에 좀 불편하지 않게 입지 좋은 입지에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임차인들 계속 받아서 그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입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중랑구의 면목동은요. 현재 그 청량리와 바로 인접을 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중랑구와 인접을 해 있습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개 이상의 노선이 앞으로 이 지하철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서울의 가장 큰 최대의 교통 허브 지역이 될 곳이기 때문에 이 면목동과도 상당히 밀접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량리역 배후 주거지로 이 면목동이 요즘에 많이 문의들을 좀 찾고 있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7호선의 이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또 관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인 인구들이 많이 또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로는 7호선 면목역 도보 8분 거리 정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청역까지 사실 한 30분 정도 오면은 강남을 도착하는 그런 좋은 노선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량리역이나 뭐 동대문구, 종로구 등 도심구 진행이 굉장히 편리하죠. 인근의 지금 거리에 모두 그 5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건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실주거지에서 바로 짧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충분히 모든 인프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뭐 올림픽대로 진입하기 굉장히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은퇴세대들이 주변에 좀 살기가 많이 좋기 때문에 많이 또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중고 이런 학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면목역 뭐 한 3km 이내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하나 정도에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평수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서 이런 곳에서도 좀 수요가 이루어질 것으로 있는 학주 근접의 요소까지 갖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 있을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발 호재까지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일단 개발 호재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상담으로 좀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개발 호재를 지금 현재 다 나열하지 않아도 정말 정말 강력한 이런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이라는 거. 사실 이것만큼 지금 강력한 호재는 지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냥 그 건물까지 바로 설명을 그냥 바로 네.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형태가요. 지금 저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아타운 역시 아파트를 받으려면 대지 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지금 층수는 6층까지 돼 있고요. 약 12세대 들어 있는데 내부 실평수가 약 14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살기 결코 뭐 적지 않은 곳에 그 정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지 지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대지 지분 약 8평 정도에 7평에서 8평 정도의 이런 지분을 또 갖고 있는 지금 대지 지분 약 한 7평 정도면 아파트 평수로는 약 25평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이즈 면적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외관이나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이런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인테리어한 이런 현적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천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 있을지 함께 듣고 가시죠. 네, 지금 추천 포인트라 한다면은 역시 이제 좋은 교통이고요. 좋은 교통이라면 일단 또 서울의 또 중심은 또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 7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리고 몇 분 정도에 이제 이동을 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까지 약 한 30분 이내로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면목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면목 역에는 두 개의 노선, 7호선과 면목역이 함께 좀 들어오시는 걸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다. 바로 또 이렇게 감이 또 오시겠죠. 또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 구역 지정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 굉장히 중요한데요. 권리 산정일 기준 안에
포함이 된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 그 이전에 산정일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사실은 투자를 좀 들어오셔도 메리트가 없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마지막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약 7평 정도의 대지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한 35개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이런 곳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장 나오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변 입지 한번 둘러보시고 상담 받으시면은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격인 지금 3억 지금 현재 저희가요 3억 6천에 그리고 전세가가 지금 2억 6,500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투자금이 1억 2,500, 굉장히 간단히 계산이 나오겠죠. 임차가 확정이 된 매물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금액으로 바로 이제 맞춰드리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세입자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이러한 고민까지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세대는 월세는 일단 불가한 그런 현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에 월세 가능한 현장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두 가지 모두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된 물건 이야기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77-2번에 02-3-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이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현 이사 그리고 김영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